반갑습니다. 바삐 형입니다. 맥시북 500cc 프로젝트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전에 비공식적으로 촬영 안 하고 시험 운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좀 수리 방향이나 진단 같은 거를 생각을 하는 차에 제가 이전 영상에 먼저 올렸지만 TL 타고 가다가 자빠지는 바람에 문제가 뭐였냐면은 흡기 스로틀바디 쪽에 역학, 백파이어가 발생을 해서 출력저하, 뭐 엔진 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포크가 너무 물러서 앞바퀴가 앞에 매니폴드 파이프를 건들고 라디에이터를 건들고 결과적으로 라디에이터 팬까지 부서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은 다른 방향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뭐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만들어봐요, 만들어봐요. 근데 이 못 같지도 않은 거 나와버렸네요. 아, 이게 반대지. 이거. 아, 이거 이쪽 방향 맞지? 버큐미니까. 보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공간이 협소합니다. 굉장히 아무래도 이제 250cc 차대에다가 1000cc 엔진을 올리다 보니까 기존에 보시면은 라디에이터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이게 500cc급이라서 기존에 엑시브 250용 라디에이터를 장착을 하더라도 냉각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DRZ 시리즈, 그러니까 뭐 RMZ나 이런 슈퍼 모토바이크처럼 양쪽으로 듀얼 세로 방향으로 듀얼 라디에이터를 장착을 해서 충분한 냉각 용량을 가진 시스템을 인스톨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라디에이터를 한쪽으로만 지금 가로에서 세로로 방향을 바꾸고 호수 피팅들을 추가하는 걸로 하느냐 뭐 이걸 고민을 했었습니다. 뭐 일단 해보니까 최대한 저는 이제 비용을 적게 들여가지고 이런 완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바가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에 있던 라디에이터를 이쪽에 있던 걸 일로 옮겼어요. 이게 지금 이 지금 앞에 프론트 포크도 지금 문제가 좀 많아요. 얘가 지금 거의 정크 상태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어떻게 이제 업체에 맡겨서 재생을 했는데 이게 지금 프리로드가 조정이 안 됩니다. 프리로드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을 다 집어넣었는데도 프리로드가 지금 안 먹는 거 봤을 때는 안쪽에 리빌드를 하면서 뭔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카트리지 쪽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엑시브 250cc 거를 다시 사용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조금 고쳐 봐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여기 프론트 파이프하고 바퀴하고 간섭이 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민이 많네요. 해봐야죠, 일단. 뭐, 일단 그렇습니다. 자, 이게 요 포크에서 나온 오일이고요. 이 포크는 이전에 오버홀을 맡겼었던 제품입니다. 근데 포크 오일 양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쪽당 매뉴얼 상에 보시면은 여기 캐패시티, 이치 레그, 그 쇼바 대한 짝당 488ml를 주입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무리 봐도 이게 488ml는 아니죠? 이거는 200ml 정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쇼버의 문제를 찾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새 오일을 구매했습니다. 새 오일 주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개 오일을 주유를 했습니다. 이제 쇼 안에 있는 기포, 베이퍼, 에어백이 에어블리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씨, 뭐야 이거? 오, 미쳤네. 오, 완전 돌인데 이거?